안녕하세요. 혐오사피엔스의 MC조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오늘을 좌우합니다 라는 광고 문구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은 GS25에서 제주 맥주와 함께 만든 금승 맥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GS 리테일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참 기념비적인 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이야기하고요. 3월 10일에 맥주가 나왔다는데요. 하루 만에 20만 캔이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ABV가 5.1도이고요. 스타일은 골든에일입니다. 우선 마셔보겠습니다. 시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이, 기술의 상징이라 잘 따지네요. 상관 있나? 칼라는 라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골드 계열에 가깝네요. 뭐 색깔은 딥골드 정도 되고요. 아주 메가향이 강한데요. 나쁘게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보리차 같아요. 뭐지? 호흡의 캐릭터가 전혀 안 잡히는데요. 제 입에서는 빅웨이브 같은 경우는 마시면은 약하게 꽃향이 잡히잖아요. 전혀 없어요. 일반 분들은 그냥 편하게는 마실 만한 맥주인데요. 그냥 먹는 기분 좋으실 것 같고 특히나 이게 좀 나이 있으신 분은 좋겠는데요. 나이 있은 분 하니까 내가 민망하네. 우리 또래들이 좋아할 수는 있겠는데. 골든에일 스타일의 맥주는 라거와 비슷한 느낌의 에일인데요. 청량하고 가벼운 느낌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메가에서 오는 구수한 풍미는 확실히 느껴지고요. 제주 맥주의 전문가와 GS 리테일의 담당자가 1년 동안 맛을 보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최대한 깔끔한 아주 라거 같은 에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제주 맥주 양조장에 대해서는 맥주팡팡 아워 에일 편을 참고해 주시고요. 골든 에일 스타일의 맥주 대표격으로는 코나 양조장의 빅웨이브라는 맥주가 있습니다. 마셔보시면 아 이런 게 골든 에일이구나 아실 수 있는데요. 금승 맥주랑 비교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면서도 라거가 아닌 골든 에일로 차별화를 두려고 한 것은 금승이라는 브랜드가 주는 이미지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패키지에도 표현되어 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금승사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1947년도에 지금의 LG화학이 되는 락키화학공사 라는 회사가 설립되고 거기서 최초로 국산 화장품인 럭키크림이 생산됩니다. 이후에 뭐 동양화학공업사를 만들어서 통합하고 지금의 LG상세인 락키산업도 만들어집니다. 럭키치약이라든지 화학제품들을 개발하면서 1958년도에 드디어 금승사가 설립됩니다. 지금은 LG전자죠. 라디오와 같은 전자기기를 생산하게 됐는데요. 국내 최초로 만든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후에 락키화학공업사가 럭키그룹으로 상호를 변경했다가 다시 럭키금승그룹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 지금 우리가 아는 LG그룹이 됩니다. 여기서 가전제품은 LG제품을 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신뢰하는 기업이 되었죠. 그런데 GS 리테일 50주년 기념을 왜 금승사 맥주로 하냐 하는 생각이 드실 건데요. 원래 LG 리테일은 1971년 설립되던 금성 전공이라는 회사가 그 시작입니다. 럭키 슈퍼마켓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고요. 1990년에는 LG25라는 편의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2005년도에 GS가 LG로부터 계열 분리가 되면서 새로운 이름이 나왔고요. 그게 GS 리테일이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같기도 하고 대중에 익숙한 금성사를 모델로 한 맥주로 GS 리테일을 5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콜라보 맥주가 굉장히 놀랍고 맛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징성에 비해 아쉬운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아주 조금 아쉬운 맥주지만 가볍게 드시기엔 좋은 맥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편의점에서 고를 수 있는 맥주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것으로도 만족합니다. 오늘은 GS25와 제주 맥주의 금승 맥주를 마셔봤는데요. 이번 주에도 편안하고 시원하게 옛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한잔 하시면 어떠실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